안녕하십니까. 프리버드의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요,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풀 진공관 5와트짜리 앰프. 발비라는 제품입니다. 발비가 맞죠. 벌비가 아닌 발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하이게인 튜브 앰프 이렇게 위에 돼 있고요. 요 딱 제품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그 얘 이름이 뭐예요? 벌. 벌도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하이게인 튜브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지난번에 봤던 10G 앰프는 그냥 연습용 TR 앰프고요. 요것 또한 뭐 연습용으로 쓰시는데 풀 진공관 앰프입니다. 그래서 진공관에 강한 댐핑, 이 뭐 5와트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그 댐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뭐 저도 방금 전 얼마 전에 이렇게 제품을 보고 잠깐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는데 역시 진공관 앰프하고 TR 앰프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것도 외향을 살펴보면은요. 아이고 좀 끄고요. 아 이거 김현 PD 이거 기타인데 오늘 샀다고 자랑한. 자. 이렇게 컨트롤부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서 보시면 이게 스테인레스 판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인풋 단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 게인 스위치가 아니고 이건 채널이 따로 없는 제품입니다. 그냥 게인이 올라가면서 볼륨과 게인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 옛날에 그런 앰프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스트 스위치네요. 그래서 좀 더 강한 게인을 원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게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리센스 노브 있고요. 그다음에 볼륨이 여기 이제 마스터 볼륨 노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폰, 헤드폰하고 레코딩 아웃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관 앰프처럼 딱 파워 앰프, 파워 이거 스위치 있고 스탠바이 스위치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요 작은 거에 요런 거 있는 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 레이니 LC15R에도 요게 있었나요? 스탠바이 앰프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리고 뒤쪽에 잠깐 보면은요. 오! 모델. VBG 해가지고 아이바네즈 시리얼 넘버 붙어 있고, 요게 이제 샌드리턴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펙터 같은 거 쓰시거나 공간계 쓰실 때 요쪽으로 샌드리턴 하셔도 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뭐 환기구 그런 거죠. 열 배출구. 진공관 열 배출구인데 밀폐형이라 열 배출구에 있는데 진공관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아까 한번 드라이버로 불러봤습니다. 딱 뒤에 보시면은요. 좀 휑할 수도 있는데 616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6L6 진공관, 파워부 진공관이 하나 있고요. 옆에 이제 보호 커버가 있는데 여기 뭐 12AX7이나 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ECC83 그 정도 작은 진공관이 들어 있어서 파워부와 프리부를 관장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에 이제 뭐 파워잼이라는 아이바네즈에서 만든 그런 스피커, 커스텀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뭐 5와트니까 뭐한 4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랜스 달려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컨트롤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 안에까지 제가 요 뜯으면 뭐라 그럴 텐데 네,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요, 뭐 제가 뭐 기타는 잘못 쳐서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기타 못 치는데 기타 앰프 같은 거 잠깐 설명할 때뭐 소리를 들려도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되나요? 요거 뭐 클린턴 소리는 잘 느껴지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트랜지스터하고는 딱 달라요.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이런 느낌들이 클린톤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TR하고는 좀 다르게 댐핑이라 그러죠. 그런 좀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이 하나 좀 이렇게 조금 살아있다 그러면은 믿으시려나? 하여튼 좀 그런 게돼 있는 것 같고, 게인시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나 또 같이 보여드려야지
이제 게인을 올리시면요. 이런 크런치 톤. 이런 크런치 톤이 나오고, 요게 이제 게인이 한 3시 정도. 이제 부스트 채널을 누르면 그때부터는 좀 락적인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 정도 나왔네요. 너무 작죠? 그래서 뭐 EQ 요것도 조절하심에 따라서 굉장히 락적인 요소로. 근데 참 안타깝네요. 요거 진 공간이라 볼륨을 좀 올리면은 소리가 많이 차이 날것 같은데 좀 올려도 될까요? 그 정도로 그럼 한번 꺼내 한번 잡고 그래서 진공관 특유의 그 게인과 그런 게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공관 앰프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앰프 한 30분 정도 켜놓으면은 좀더 소리가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좀 달라지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 써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처음 켰을 때와 나중에 한 30, 40분 지날 때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요것 또한 뭐 풀진 공간이니까 뭐 작지만 616 하나에 뭐 프리뷰에 하나 들어가는 비록 작은 소형 앰프지만 또 그런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두서 없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을 드렸는데 정방형 큐브 형태로 생겨서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아이바네즈라는 요번에 아이바네즈에서 좀 제품들이 앰프 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27만 원 정도 그 정도니까 풀진 공간 앰프는 한번 괜찮은 가격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아 제가 빨리 기타 연습을 더 많이 해가지고 되게 좋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맨날 기타 안 치고 맨날 노래한다고 까불어서 요즘에.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진공관 연습용 풀진공관 앰프 발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보시고 좀더 미흡하다 그런 점 있으면 밑에 막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앞으로 조금씩 좀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왜저 인간이 자꾸 저러지? 그러면서 착해져야 된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